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한복 원단으로 앞치마 만들기입니다. 준비물로는 한복 원단과 주머니용 한복 원단, 손잡이용 끈, 꽃 자수 패치, 꽃수선용 테이프와 실과 바늘, 다리미가 필요합니다. 우선 주머니용 원단을 이런 식으로 다림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머니의 입구가 될 부분을 먼저 2cm 정도의 폭으로 다려주세요. 같은 두께로 한 번 더 다려줍니다. 그리고 꽃수선용 테이프를 안쪽에 넣고 테이프가 있는 부분을 다려주면 이 부분이 붙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3면을 마감 처리를 해줄 건데요. 1cm 정도의 폭으로 안쪽으로 접고 다려줍니다. 다 되었으면 이제 큰 원단에 붙여볼 거예요. 표시된 부분에 맞춰서 주머니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수선용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바느질을 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군데군데 꼼꼼히 붙여주세요. 자, 고정이 다 되었으면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3면에 홈질을 해주세요. 실 끝이 보이지 않게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마지막 부분도 뒤쪽으로 바늘을 빼서 깔끔하게 마무리 해줍니다. 이제 꽃자수 피치를 달아줄 거예요. 군데군데 땀을 따서 고정시켜줍니다. 패치와 원단을 같이 한 땀을 딴 후 뒤쪽으로 바늘을 빼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세요.
원하는 위치에 이 과정을 반복해 줍니다. 여러 번 고정할수록 튼튼하겠죠? 주머니와 겹치는 부분은 주머니 안쪽으로 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실은 동일하게 뒤쪽으로 빼주세요. 이제 앞치마의 테두리를 마무리해 볼게요. 1.5cm 정도의 폭으로 두 번 안쪽으로 다림질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접히게 해주시고 안쪽으로 수선용 테이프를 넣고 다림질 해줍니다. 앞치마의 양옆 부분, 밑단 부분을 마무리 해줍니다. 마감을 해주시면 밑단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윗부분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1cm 정도의 폭으로 다림질을 먼저 해주세요. 끈을 달기 전에 보시면 끈에 마감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마감을 해줄 거예요. 우선 평평하게 다림질을 먼저 해주시고 수선용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고정시켜주세요. 이제 바느질을 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니은자 모양으로 길게 홈질을 해주세요. 원단 사이로 바느질을 시작해주세요. 저는 홈질을 했지만 튼튼하게 하려면 박음질이나 반박음질을 해도 좋아요.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홈질을 해줍니다. 반대쪽 끈까지 바느질을 해주시고 매듭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허리끈의 끝부분은 접어박기 하여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완성!